한국에서는 이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찍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깜빡이 교체하는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깜빡이 교체하는 영상을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LED 턴 시그널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충만하고 실제로 도전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체를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BMW 바이크의 턴 시그널 깜빡이는 연식에 따라서 LED로 혹은 전구 형태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BMW에서 만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전기장치의 작동이 일반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한 그런 신호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만 전기장치를 건드려도 에러 경고등을 띄워주거든요. 2008년식 BMW GS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구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LED 타입으로 교체하게 되면 분명히 계기판 쪽에 경고등이 작동이 될 거예요. 단순 교체라면 그냥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교체 후에 경고등이 전멸된다고 하면 주행에는 지장이 없어도 경고등을 소거해주는 작업을 해야 조금 덜 신경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BMW 오토라드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지점마다 또 답변은 틀린 겁니다. 저도 그냥 무작정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전방장착 제품과 후방장착 제품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쪽에 있는 별 나사를 풀어주면 돼요. 깜빡이가 탈거가 됩니다. 그냥은 안 빠집니다. 180도 회전해서 걸린 부분을 해제하면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가 연결된 부분을 탈착해 줘야 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이런 커넥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찾아서 이쪽에 있는 커넥터와 이쪽에 있는 커넥터를 분리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안쪽에 보면 그 선을 물고 있는 케이블 타이가 보이는데 이쪽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끊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1200GS의 LED 깜빡이 교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해가 지는 바람에 이제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공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LED 깜빡이로의 교환을 문의했을 때 LED 깜빡이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보진 않았지만 ECU 세팅을 바꾸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의 세팅이 필요하지만 BMW 오토라드에서 LED 깜빡이를 구매하게 되면 교체 비용 포함해서 교체 진행은 가능하다는 답변. 총 세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LED 깜빡이를 구매하게 된 루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정품 깜빡이와 동일한 모양을 정품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어차피 그 경고등을 감안하고 진행한 내용이라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체하기 전에 여기저기에 문의를 해서 얻은 답변 중에 하나는 연식에 따라서 LED 깜빡이를 적용할 수 있는 ECU를 가지고 있는 차량의 경우 LED 깜빡이로 1대1 교환을 하게 되면 깜빡이의 속도나 아니면 경고등 이런 문제없이 그냥 장착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마지막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깜빡이 교체를 결심하게 된 게 외국 영상에서 제 연식과 동일한 2008년식 R1200GS를 LED 턴 시그널로 교체하는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냥 교체 방법만 나와 있지 경고등이 문제다 혹은 깜빡이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찍게 된 겁니다. 깜빡이 교체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선들을 정리하는 게 제가 이런저런 차량들 그리고 오토바이들 다이하고 LED도 달고 해봤지만 배선에 대해서 케이블 타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서 모든 케이블 타이 연결된 케이블 타이들을 끊어주고 연결해주고 다시 그 케이블 타이를 제 위치에 감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정리된 선들이 안쪽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저도 똑같이 있는 그대로 작업한 거죠. 그래서 손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웠지 깜빡이를 1대1로 교체한 다음에 테스트로 깜빡이를 넣었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모두 교환 진행했고요. 모두 교환한 다음에 좌측, 우측, 비상 깜빡이까지 모두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러는 없었습니다. LED 깜빡이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LED 턴 시그널로 교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알기로 정품형이 아닌 일반 LED로 교체할 때는 그 깜빡이가 빨라지는 현상을 잡아주는 부하 매칭이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연식을 확인하시고 순정형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정형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죠. Check it out.